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3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어링, 청각. 자, 청각이라는 것은, 자, 베이지컬리는 근본적으로, 자, 정답부터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냥 쉬우니까. 자, 스페셜라이드 되어진 과거분사죠. 가 폼이다. 전문화 되어진 형태. 자, 전문화 되어진 아니고 되어진 형태인데, 자, 오브 터치 여기서는 촉각. 촉각에. 어우, 죄송합니다. 아, 촉각에 완전 망할 뻔했네. 자, 소리라는 것은, 자, is simply 단순히, 자, vibrating. 에서는 vibrating을 부사로 썼네요. 자, 하면 진동하고 있는, 자, 에어다. 진동하는. 자, 그래서 에어가 지가 진동하는 능동의 뜻이니까 분사 ing로 잡았죠. 자, 위치는 해서 공기예요. 자, 이 공기는 공기를, 자, 목적으로 썼네요. 자, 귀가 픽업 잡아 올리고, 자, 그 다음 3인칭 단수 2번, 자, convert 한다. 전환. 자, 전환하는데, 자, to 뭐로 전환하냐면 convert to나 into죠. 자, electrical signal은 전기적인 신호. 자, 신호들로 바꾼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위치도 관계대명사가 지금 앞에 나오는 복수로 잡았죠. 그래서 복수, 복수, 복수 동사. 자, 이러한 위치가 말하는 것은 전기 신호들. 복수로 쓰겠습니다. 전기 신호들은, 자, 그리고 나서, 자, 수동태로 interpreted 해석되어지는데 by the brain 두뇌에 의해서 해석 되어진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시면 컴마 찍었죠.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요법이니까 and 여기서는 복수 형태의 day로 바꿨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신호들이에요. 신호들은 해석되어진다 두뇌에 의해서. 자, sense of hearing 묶어서 청각, 듣는 감각이니까. 자, 청각이란 것은, 자, is not the only, 자, not only죠. 유일한, sense, 감각이 아니다. 자, they can do this. 자, do this가 말하는 것은, 음파 탐지 해석. 음파를 탐지해서 해석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감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죠. 자, 터치도, 촉감도도 여기서는. 자, 촉감도, 자, can do this. 2. 이것을 또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 올려서 해석할 수 있다. 자, 만약에 너가 서 있는 중이라면 진행형. 자, by the door에서 by는 전치사로 옆이란 뜻이요. 도로 옆에. 자, 그리고 나서 커다란 트럭이 goes by. 그래서 go by는 지나가다. 지나간다면, 저 do you hear? 너는 듣거나 느끼니? vibration, 진동. 자, 진동을. 자, 답은 both, 둘 다이다. 그러면 너는 둘 다란 말은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 그래서 청각으로 듣기도 하고 느끼기도 한다를 그래서 보수로 잡았습니다. 자, with very low frequency vibration까지 하면은 매우 낮은 주파의 진동. 매우 낮은 주파수의 진동과 함께. 자, 두뇌는 시작하는데 starts 3인칭 단수. 자, starts 뒤에 becoming 목적으로 동명사 왔고 과거의 뜻이에요. 되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자, 하면 되는데 낮은 주파수일 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빈칸 넣기로는 inefficient죠. 보면은 비효율적으로 되게 되고. 자, 그리고 the rest는 나머지, 휴식 아니겠죠. 자, 몸의 나머지 감각인데 터치. 어떤 감각? 촉감의 몸의 감각이. 자, 시작하는데, 자, 터치가 있어도 뒤에 단수로 잡는 거예요. 자, to take over 하는 것을. take over은 떠맡다, 대신하다. 대신하다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하기 시작한다. 자, 여기서도 빈칸에 이렇게 꾸겨 넣자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대신 맞는다. 자, for some reason, 몇몇의 이유로. 자, 우리는, 자, tend to 경향이 있다죠. 자, make 하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동사원요. 자, distinction은 구별. 자, 구하고 별을 썼네요, 얘가. 자, 구분을 하는 경향이 있다. 자, between A and B죠. Between hearing a sound. 소리를 듣는 거, A. 자, 그 다음, and, 자, feeling the vibration, B. 자, 여기서는 A, B를 구분할 때 둘 다 ing, ing 동명사 형태로 썼습니다. 하지만, 자, in reality, reality죠. 현실.
레알에서는 자, they are the same. they가 말하는 게 약간 어떤 AB예요. 자, AB란 말은 소리를 듣는 거와 진동을 느끼는 것은 the same, 완전히 똑같다는 뜻이에요. And the same thing. 여기도 구겨넣기로 빈칸 넣기 내릴 수 있어요. 자, deafness, 귀머거리. 자, 귀머거리가 되는 것은 does no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야. that 접속사. 자, 너가 can't hear,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자, 오직 자, that there is something wrong with your ears. 자, 오직 자, that 접속사로 썼고요. 자, there is 유도부사 단수죠. something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 무언가 자, THIG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 뒤로 가죠. 자, 무언가 잘못된 게 있는데 너의 귀에 문제가 좀 있는 거지. 이런 뜻이에요. 자, 심지어 someone 누군가인데 totally deaf까지 완전히 귀머거리. in 누군가도 can 조동사 동사원형 still 삽입절 그래서 여전히 자 hear 듣거나 느낄 수 있다 소리를 우리가 귀머거리가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고 조금 주파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specialized form of touch가 specialized가 특별하게 되어진 형태의 촉감이라고 해도 되고 구체화되어진이라고 해서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instinct 본능인데 배운 기술보다 해서 런트가 화거분사로 쓴 거죠. 배워진 기술이라기보다는 아니죠. 자, 그러면 저항력의 감각인데 저 프리퀀스 체인지는 자주 변화하는 것에 이것도 아니죠. 뛰어난 방식인데 더 나은 이해를 만드는 절대 아니죠. 자, 경험인데 필링 진동으로부터 느껴지는 거와 다른 간 경험 이것도 좀 무리수죠. 그래서 우리 구체적으로 똑같다는 느낌의 촉감과 청각이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 촉감이랑 청각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노래하는 비키 씨가 윗글의 중심 소재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과 같은 영역의 청각.